네, 반갑습니다. 황리오모터입니다. 네, 예, 기아입니다. 네, 제가 기아요. 네, 급합니다. 지금 한 오늘 찾아볼게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6,000원에 10%입니다. 86,000원이요? 네, 예, 한 지가 한 4년도 넘었습니다. 아까 제가 전화기는 3년 전까지인데 4년도 넘었고 4년 정도 좀 됐거든요. 그래요. 근데 뭐 아직 이제 수익이잖아요. 4년 근데, 동안 끌고 오셨는데 중간에 계속 안 보셨나 봐요. 13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빠졌는데. 무슨 일이 있어갖고 제가 그래요? 오늘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제가 네. 있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계속 가져가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네.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수익이 또 줄어요. 그렇죠? 4년을 기다리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기아는요, 네.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뭐 실적도 좋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다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실적이 좋은데 이미 네. 주가가 이전에 올라갔던 게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방이 되는 거거든요, 실적이. 네, 네, 네. 그래서 계속 뭐 5월 달에 아마 그 중간중간 뉴스들이 나왔을 거예요. 5월 달에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늘었다. 뭐 이런 네. 뉴스들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단 말이죠. 네, 그때가 네, 바로 네. 이제 올라갈 때였잖아요. 그래서 환율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얘기처럼 결과가 나오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기아는 제가 볼 때 너무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이러다가 네. 지금 뭐 10년 동안 끌고 가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다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5천 원까지만 좀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10만 5천 원 근데 아래로 빠지면 이거는 그냥 정리하고 더 싼 가격에 오면 그때 사셔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0만 5천 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다시 네. 올라왔을 때 이거 이 종목은요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 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아직은 결정이 난 건 아니에요. 이미 뭐 실적 나왔고 그다음에 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네. 내가 매도가 나왔으니까요. 10만 5천 원 손절가 그다음 위로 올라갔을 때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에서 한번 정리. 12만에서 12만 5천 원. 그러니까 12만 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한다 생각하세요. 아, 네. 그렇게 해서 10만 5천 원만 안 빠지면 기다려서 볼까요? 어디요? 10만 5천 원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기다리시면 돼요. 네. 아, 예. 네, 이렇게 예, 정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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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경민 투입니다. 연결돼서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이신가 봐요, 연결이. 네, 처음이에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있어요.